예수님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자기의 병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의심할 정도로 그래서 원하신다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그런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고서까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 너는 내가 너를 고쳐줄 내가 너를 고쳐줄지 믿을 수가 없지만 나는 너를 고쳐주고 싶어라는 그 뭐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율법은 사랑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보다 뭐가 더 중요해? 율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서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뭐 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이 들키면 율법을 지키는 또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성직자들 및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라. 라는 율법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예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마당에는 돌이 없으니까 돌을 들고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는 가만 보니까 법을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율법에는 벌을 줘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한테도 손을 대고, 그렇죠.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사랑을 베풀어.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나 무슨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에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암을 걸리게 했나? 그 예사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암 걸린 원인도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미워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예. 그래서 내 뇌파가, 생체 전자파가 맨날 베타파, 나쁜 파가 되게 하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가지고, 기가 막히니까,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 내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쌓여서 암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이 벌 준 게 뭘 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벌을 줬다,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니고, 그런 거는 미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미신을 퍼뜨리는 존재는 누구요? 그런 미신을 퍼뜨리는 존재가 바로 악령들이야. 사단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미신적으로 믿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은둥병자가 와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정말로 이분이, 이 예수가 나를 낫게 해주고 싶냐 안 싶냐 이런 데 대한 확신, 믿음이 없었다. 즉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실제로 더 사랑을 더 확실하게 손을 대시면서 행동으로 사랑을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옮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무릅쓰고 일부러 만져주셨다. 그것은 내가 병 옮고 안 옮고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랑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를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병이 낫고 싶으면 그동안 지은 죄 회개해.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회개라는 조건? 아니요. 아무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불러.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어떤 사람을 사랑할 거야? 법을 잘 지키면 사랑할 거야. 법을 어기면 뭐요? 하나님이 벌 준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즉 말을 만든다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무엇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적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율법적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을 이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자, 예수. 예수님이 와서는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과 사랑이 반대되는 걸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 혼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하고 뭐하고? 율법하고? 그렇죠.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성직자들이, 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럼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묻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시겠죠? 안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여자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가서 더 이상 이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래. 그럼 율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시된 거야. 그렇죠? 그럼 율법,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는, 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율법을 어떻게? 무시한다.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이제 그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여기 하는 말이, 그 성직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는 것은, 자, 모세율법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따지는 이유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고소, 뭐를 고소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더라. 율법을 안 지키더라. 라고 고소하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시겠죠? 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그래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온 거겠다? 율법을 파괴하러,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율법을 없애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율법 끝나면 또 뭐가 나와요? 선지자들의 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 글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글을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 예, 사람들이 그냥 구약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왜 그거를 구약이라 그래요? 구는 뭐예요? 오래된 옛날. 약은? 이 약자를 몰라. 무슨 약자인지. 약속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약속. 이 말이에요. 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셨냐,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은 옛날, 뭐라고? 약속이에요. 그럼 무슨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을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하게 됐다. 뭐가 완전하게 됐다는 말? 구약. 구약이 뭔데? 이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기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이 내가 왔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완전케 되었다. 그러면 그 구약의 약속은 뭐를 약속한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건데 그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약속해요? 내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는 약속이 구약 옛날 약속이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왔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왔으니까 그게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케 된 거죠. 박수. 그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저도 이 말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안식교라는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 큰 실수를 했던 거지. 제가 안식교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말을 오해를 했어. 저는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고기만, 그것만 딱 본 거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절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갖다 대고, 봐, 율법이란 건 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셔야지. 그럼 사람들이 다 몰라? 모르고, 그럼 지켜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저 때문에 안식일 교인들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 지금도 오늘날도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죠.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 말은 뭐를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율법은 완전케 되었다.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서 이제 옛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옛날 약속은 이제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케 되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새 약속을 주겠다. 그게 뭐예요? 새 약속. 신약이죠. 이 구약 신약이라는 말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압도적인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뜻을 뭐예요? 모르고 그냥 구약 신약, 뭐 구약 신약. 자, 신약은 뭐예요? 자, 옛날 약속은 지켰어. 그래서 약속을 지킨 대로 예수님,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어요? 구원했어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게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게 무슨 구원이에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제 자신의 상황이었어. 여러분, 죄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 죄는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죄인이면 나는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죄는 죽이는 사망이니까. 죄가 있으면서 살아 있을 인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것 같아도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경에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뭐다? 조건적이요.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인데,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할 거고, 시키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 안 할 거다. 그 말은 미워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의 본성이야. 본성이란 말은 뭐예요? 타고났다. 모든 사람은 다 조건적인 사랑을 본성으로 타고났다. 그 본성이 우리를 죽이는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봐야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조건적 사랑이 본성이면 우리 맨날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니까 죽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면 속상하겠어, 안 상하겠어? 안 상해.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 뭐라 그래? 그 다음 나오나? 속상해. 너무너무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 그 맨날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의 조건적 사랑이라는 본성의 결과. 그러면 뭐가 죄예요? 조건적 사랑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나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본성 때문에 다 암 걸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속상해 죽겠어. 속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의학적으로. 속이 상한데. 그 속이 상하는 게, 속에서 상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속상한다 그러면 마음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상했다 하는 말인데, 그럼 마음이 상하면 뭐가 상합니까? 암 걸리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노화되게 하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게 뭡니까? 활성산소. 그렇죠?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질병을 일으켜. 그리고 세포막을, 세포막을 파괴해.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여러분, 일부를 집에서 하고 오면 이게 일부가 자리를 확실히 잡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 여기 이제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이 된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세포 안에, 지금 이게 세포 밖에 그려놨지만은 이 세포 안에, 여기 세포 이 안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돼서 활성산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죽이고 줄여서 나를 아주 맨날 피곤한 사람으로 만들고, 세포막을 자꾸 파괴해요.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다 터져서 죽어. 그래서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 그러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 노화. 그래서 우리는 활성산소 때문에 빨리빨리 노화가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늙고 병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 걸리게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활성산소 때문에 죽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활성산소는
어디서 생산된다고?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하다가? 에너지 생산하다가. 에너지 생산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에너지를 생산하다 보면 또 뭐가 나와? 활성산소가 생겨가지고 활성산소 때문에 죽어. 어차피 인간은 뭐예요? 이게 살아남기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더 빨리 병들어서 더 빨리 노화돼가지고 더 빨리 죽는 길이 있어. 그건 뭐예요? 속상하는, 마음상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가 생겼을 경우에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키는 이 노란색 물질, SOD, 이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무슨 물질이라고 불러요? 산화방지 물질. 산화방지 물질.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세미나에 안 오시고 2부에만 오시면 이게 기초가 아주 확고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1부 세미나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이 생기면 이 사람 잡는 나쁜 활성산소를 완전히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우리 몸에 뭐예요? 유익한 물질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놨어요? SOD라는 산화 방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탁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유전자. 그래가지고 그 유전자, 그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네, 그렇죠. 유전자가 착 켜지면, 어떻게, SOD를 생산하면, 활성산소가 나를 죽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는 여러분 세포, 모든 세포 안에 이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켜지면, 네, SOD를 생산해서 내가 병에 안 걸릴 수 있어. 근데 이 유전자가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기를 받아야 돼. 그 생기가 뭐예요? 어디서 생기나? 진, 선, 미. 그래서 여러분이 1부 세미나를 직접 참가하면 이렇게 묻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적당히 들으면 이게 듣긴 들은데 다 까먹어버려요. 여기서는 계속 강조를 하죠. 자, 그래서 SOD가 생산이 되면, 그러면, 우리 활성산소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맨날, 항상, 지속적으로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상하게 해. 손상을 끼쳐. 그리고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작동을 안 해요. 꺼져버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게 안 되게? 안 되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 맨날 암 걸리기 전에 자꾸 속상해서 암이 생겼는데, 걸리고 나서 더 속상해. 그러면 낫겠어, 안 낫겠어? 안 낫죠. 속상해서 암이 걸렸는데, 암 걸려가지고 더 속상해. 그러니까, 암이 딱 걸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예. 그 새로운 출발을 뉴 스타트라는 말이 새로운 출발이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속상한 거 뭐요? 안 하겠다. 그걸 내가 속상하기를 어떻게 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리고 내가 속상하기보다는 용서하기로 결심하겠다.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는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으로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 잡지에서, 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는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선택이다. Choices. 이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선택이. 새로운 선택을 해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뭐 현미밥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면 암 나는데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의 변화를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는 말은 마음이 상해서 내 유전자가 상하여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딱 맞아요, 맞아요. 속상해 죽겠다. 또는 기가 막혀 죽겠다. 기가 막힌다는 말은 뭐예요? 생기를 못 받겠다. 왜? 진선미, 사랑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그 진선미 속에 생기가 있고 힘이 있고 사랑 속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개 보고, 사랑아, 잘 잤냐, 그러면, 유전자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나를 보러 왔네. 주인 얼굴만 봐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화가 나 있으면 꼬리 흔들어, 안 흔들어. 주인님이 화가 났다. 그러면 유전자 꺼져버려. 그래서 사랑으로 유전자가 켜진다.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그래서 꺼진 유전자를 켜서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자, 그래서 율법이 있었는데, 예, 율법의 맨 마지막은 누구, 뭐다? 율법은, 자, 구약 성경은 율법이었다. 그렇죠? 근데 구약은 뭐였다? 약속이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도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불러요. 자, 모세의 율법을 다, 그 율법이 613가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율법을 열 종목으로 딱 요약을 하면 그 요약한 것을 뭐라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판을 무슨 돌판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불러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십계명 다 읽어보면 뭐예요? 제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뭐예요, 그게? 약속 아니잖아.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명령인데 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러죠? 자,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돌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라 이겁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약속한 거다. 그 참 이해하기 곤란하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네. 그때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노예를 사요. 그래서 일을 시켜. 농사. 그래서 노예를 샀는데, 야, 힘세고 일 부지런히 일 잘하고 그런 노예들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서, 아, 저 집은 참 좋겠다. 저런 일 잘하는 노예가 노예를 사서, 그러니까 농사를 저렇게 잘 짓고, 그래서 남의 집 노예가 부러워. 또는 저 여자 신랑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부인한테 너무너무 잘했죠. 근데 우리 신랑은 그냥 꽝이야. 부러워, 안 부러워? 그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요. 조건적인 것, 우리의 본성이야. 그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본성이 바로 뭐다? 죄고, 그 본성 때문에 너희는 죽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살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 자, 율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 여자는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저런 신랑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와, 저 집에는 노예를 샀는데 참 잘 산 것 같다. 우리 집에 저런 노예가 있으면 뭐예요? 우리도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왜 농사 잘 짓고, 소도 잘 돌보고, 양도 잘 돌보고, 저 노예를 내가 샀으면 좋겠다. 그 당시 노예는 뭐예요? 물건이나 다름없어요. 그 탐낸다면, 탐내는 게, 우리는, 탐내는 게 무슨 죄냐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거 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다. 탐내는 게 죄다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너희들의 본성이 너희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유전자를 끄게 해서 그래서 병들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유전자를 꺼? SOD 유전자를 끄면 활성산소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활성산소, 발생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긴 활성산소가 와장창 너희 세포를 다 망가뜨린대. 그래서 빨리 늙고, 빨리 병들어서 죽는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그 벌로 죽이는 게 아니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너희들의 본성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완전히 어떻게 확 뜯어 고쳐야 돼. 근데 본성은 뜯어 고칠 수가 있어 없어. 본성은 안 변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자,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 뭐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모세는 네 원수를 죽이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수를 미워해서 죽이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뭐예요? 본성이요. 왜 그게 본성이요? 우리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무슨 사랑밖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죽어.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본성.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은 뭐예요? 너희들의 본성이 죄인데, 그 죄를 없애려면, 그 본성을 없애려면 너희가 죽어야 돼. 근데 너희가 죽는 거를 내가 볼 수가 없어. 너희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겠다? 내가 죽어 죽겠다. 그래서 너희는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겠다. 그랬다고 본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랬다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래도 또 꼴불견 나타나면 묘야묘해요. 그렇다고 우리 본성이 변한 거 아닙니다.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 본성은 어떻게 해야 없어진다?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도 어떻게 죽어요. 그러면 뭐 죽는 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다면 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내 본성이 조건적이라서 나는 죽게 돼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아,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요, 사람들은. 그 말은 죄라는 것을 뭐예요? 도덕적인 억으로 나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뭔데? 본성이 죄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성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가 본성 때문에 나의 나쁜 이 본성 때문에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는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어도 내 본성은 안 변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 본성을 이제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아, 나는 무슨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모여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는 이제 죽은 사람이 뭐 욕심 부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본성을 자기 본성인 걸로 하고 죽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 그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해주실 거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나를 믿어도 아직도 본성은 안 변했지. 너희들 죽어야 돼. 근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니까 내가 너희들을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고 너희들을 뭐 한 거요?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를, 피로, 우리를 어떻게 샀다는 거예요. 샀으니까 자기 거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야. 그 하나님 거니까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죽고 죽었으면 나는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새롭게 어떻게 옛것은 지나가고 어? 새것이 되었도다. 보라, 뭐요? 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인간이 아니야. 새로운 뭐라? 피조물. 그래서 그럼 인간이 아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보다 조금 낮게 오셨다고 표현해요. 천사보다. 그 예수 아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잠깐 동안 한 그러니까 33년 동안 인간으로 오겠죠. 잠깐 동안 천사보다 뭐예요?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보다 못한 존재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나라 와 그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은 이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꾸 뭐, 천국에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우리가 부활하면 남자는 남자로 부활하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자세히 보면. 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면 그건 남녀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부활한 사람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는, 그 이유는 왜 죽을 수도 없냐? 천사와 동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보다 한 단계 뭐요? 위.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뭐, 천사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 뭐예요? 인간은,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뭐예요? 제한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요. 천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어. 지금 여기 있다가도 눈 깜짝하면 어디 가 있어? 샌프란시스코 가 있어.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부활하면 뭐하노? 저렇게 나를 고생시키는 남편도 부활할 텐데. 그런 유치한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부활을 잘 모르고 있어. 아시겠죠?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존재로 다시 만들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활해서 만나, 우와! 그렇게 된 거예요. 부활해도 뭐 인간이면 또 따분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죠, 뭐. 좀 멀리 가려면 또 비행기 타러 가야 되고, 뭐.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 뭐, 아무리 멀리 가도, 뭐요. 우주 여행은 얼마만한 거리를 댕기는 거예요. 광년이에요, 광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그렇게 빨리 다니는데, 그거를 1초에 30만, 1초에 30만 킬로는 지구를 뭐요? 일곱 바퀴 반 거리가 30만 킬로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1초만 해. 그러나 우주 여행은 빛의 속도로 달려도 어떻게 해? 몇 년씩 걸리는 그런 거리요. 그거 맨날 몇 년 동안 뭐, 10년 여행하고 30년 여행하다 볼일 다 보게? 우주감은 그런 공간의 제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고, 아, 저기, 뭐야, 우리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하고, 여기서 빛의 속도로 달려도, 그 몇 년이더라? 백 몇십 년, 뭐, 을 달려야 돼, 가면 있는 안드로메다라는 은하가 또 있어. 그럼 안드로메다를 빛의 속도로 달려도 십 년이 걸리고 백 년이 걸려. 그럼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근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눈 깜짝하면 가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옛날에는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요즘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물리학에 의하면, 미립자, 아주 작은 그런 입자와 이렇게 연구해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런 입자, 예를 들어서 전자, 이것들은 없어졌다가, 예를 들어서, 자, 원자 핵이 있죠? 여기 이제 전자가 돌죠? 자, 여기 이제 전자예요. 그러면 또 궤도가 또 있어가지고, 여기도 전자가 있죠? 두 개. 있으면, 이 전자들은 일로 올라가요. 이 궤도를 옮겨갈 때는 이 중간 과정에는 이 전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동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뭐예요? 이 양자 차원 아주 작은 원자 내부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순식간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입자가 뭘로 바뀌? 입자 상태에서 파동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궤도에 탁 올라가면 또 입자야. 그때 있다가 없다가. 그러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참 유치해도 보통 유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난 70년, 80년 살아온 이 세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좀 잘 산다 싶었는데 어떻게? 또 지구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후 보세요. 지금 온 세계가 무시무시해졌어. 온 세계가 지금 다 뭐예요? 전쟁 준비하고 있어. 네? 여러분 폴란드가 막 네? 한국 와서 막 40조 원을 막 내고 탱크하고 전투기하고 사갔어요. 이게 왜 이래? 40조. 온 세계가 지금 막 무기 사고 난리가 나서 이 큰 전쟁을 준비야. 북한도 이제 뭐예요, 이제 막 쏘아대고. 이게 이 세상은. 끝날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어. 기후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땅, 이 지구와 이 지구가 속한 우주는 어떻게 된다고? 없어진다고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예요? 없어졌고. 이 땅은 이제, 여러분, 지금 바다가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태평양. 쓰레기 바다 돼 있다고. 물고기 이제 다 죽고. 이거 희망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없이 이 지구가 영원할까로 생각하면 이거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만 꽉 차고 공기는 오염이 되고 이거 뭐 살 수가 없는 이거 어떻게 살지 내 자손들은
성경은 끝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안 내지. 그렇죠? 뭐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게 없어요. 여러분,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뉴스타트 참가자들이 막 꽉 찼었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말도 요즘 세상에 와서 열흘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없다. 그런 시대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은 뭐,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다가 탁 없어지고 또 여기 있다가 어떻게 탁 엉뚱한 데 나타. 그렇게 되는 그런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와서,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을. 완전케. 그러면, 여기 모세 율법은 뭐예요? 완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완전. 그러면 예수님은 이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그 율법이 완전케 하면 그 율법이 진짜 율법은 뭐라는 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본성이 진짜 율법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김정은이 푸틴 다 포함해서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어떻게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이 완전한 율법, 진짜 본성.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으로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속상할 거 없어.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율법이, 모세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됐다? 사랑이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 요거는 없다고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 모세 율법은 시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뭐요? 끝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룬 것이다. 이제, 율법, 뭐, 조목조목 따질 거 없어. 남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면, 뭐요? 이제 율법 필요해, 안 해? 율법의 끝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뭐가 다 들었단 말입니까? 그 많은 율법이 다 사랑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 그래서 완전케, 완성이야.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 막 613가지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면,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율법이야. 그렇죠? 사랑이야말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한 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직자들이 이 창녀를 간음한 여자를 돌을 모세 율법대로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예수를 찾아와도 예수님은 그 모세 율법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 율법은 누구 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의 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앞으로. 뉴스타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 아시겠죠? 그리고는 새 약속. 새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하지만 내가 대신 죽어줬으니까 너를 지금 현재 그 본성, 그 죄의 본성, 조건적 사랑의 본성은 죽어야만 없어지니까 너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처럼 동등하도록 부활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 신약이에요. 네, 새약. 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렇죠? 아, 그래서 내 본성이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나를 어떻게 새롭게 부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부활시켜 주시겠다니.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지키죠.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분이, 약속 지키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 이야, 기대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 전체 물리학자들이 우리 인간들 이때까지 우리가 속한 이 우주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은요, 우주도 여러 다른 우주가 많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 무시무시한 우주예요. 첫째, 어둡다는 거. 깜깜해. 그죠?
태양 같은 별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 한 바퀴 돌아버리면 어두워야 안 어두워. 그러니까 태양도 별 볼 일이 없어. 그러나 이제 정말 빛으로 꽉 찬 놀라운 새로운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그 잘 뭐예요? 그렇구나. 이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지겠습니까? 안 켜지겠습니까? 켜져.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믿겨. 왜? 성경은 정말로 우리 차원, 인간 차원에서 황당한 얘기예요. 벌써 뭐부터 황당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부터 우리에게는 뭐예요?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성경 강의 한번 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깊은 내용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고 그 때문에 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치유되고 앞으로도 뭐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홍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내가 지금 뜬구름 잡는 기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저도 느껴요. 느끼지만은 그것을 그 뜬구름 같은 얘기가 저에게는 뭐게? 진짜예요. 그렇게 믿겨요. 그 누가 믿게 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믿으면 정말 기쁘죠. 희망이 있죠.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면 앞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뭐 전해를 왔다, 뭐 여기다가 뭐야, 뭐 핵폭탄을 터뜨렸다, 뭐 죽어봐야 뭐예요? 그거지 뭐. 다시 뭐 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나를 그 핵물질로 오염된 이 지구는 없애버린다니까. 그리고 새 지구 창조해서 천사와 동등한 나를 새롭게 뭐예요?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겁날 거 없어. 그러니까 마음 편해. 예. 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뭐예요? 가능하면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걸 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유전자 켜지니까 병이 실제로 나요, 안 나요? 낫고. 저는 병 낫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뭐예요? 이거는 확실해. 확실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병이 혹시라도 안 날지라도 그 희망, 그 믿음은 가지고 가면 여기서 1년 더 살고, 뭐, 10년 더 살고, 그것도 별거 아니야, 알고 보면. 그렇게 보면 또 우파가 이겼느니, 좌파가 이겼느니, 갈아태모하고, 파업하고, 이런 꼬라지, 이제 뭐예요?
이제 안 봐도 돼. 얼마나 짜증나요, 사실.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해. 진리가 필요해.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나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새로운 희망,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그 진선미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아름다우심으로 그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치유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